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TD27 모듈의 후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스위치 단자. 풋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고 보스 FS5U, FS6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의 조작으로 드럼킷을 호출하거나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TD27에 연결한 풋스위치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 기능 할당하기. 시스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F3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풋스위치 패드 컨트롤 화면이 표시됩니다. 풋스위치 1 펑션 SW1, 풋스위치 2 펑션 SW2. 커서 버튼으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다이얼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풋스위치나 패드에 할당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파라미터를 고르면 풋스위치를 누르면 무엇을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 기능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키트를 호출합니다. 하나전 키트를 호출합니다. 다음 세트 목록을 호출합니다. 하나의 전 세트 목록을 호출합니다. 다음 노래를 호출합니다. 하나 이전 노래를 호출합니다. 송을 재생합니다. 송을 중지합니다. 곡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송을 재생, 정지합니다. AB 반복을 설정합니다. 멀티 이펙트 1을 온오프합니다. 멀티 이펙트 2를 온오프합니다. 멀티 이펙트 3를 온오프합니다. 크로스 스틱 소리를 온오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생 중인 드럼의 연주 소리와 유저 샘플의 연주 소리를 중지합니다. FS5U를 연결하는 경우, 잭의 종류, 스테레오 표준 플러그 1개 혹은 표준 플러그 2개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폴라리티, 극성, 스위치를 반드시 아래 그림처럼 설정해 주세요. 모노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일 FS5U를 연결하면 SW2로 작동합니다. FS5L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FS6를 연결할 때 극성 스위치 방향을 꼭 확인하고 연결해 주세요. 트리거인 잭, 억스3에 연결된 패드에 기능을 할당합니다. 헤드와 림에 별도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인 단자, 크래쉬2, 억스1부터 억스3까지. 크래쉬2에 크래쉬 심벌즈를 연결합니다. 억스1부터 3까지 패드류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폰 단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헤드폰을 연결하면 마스터 아웃 단자에 연결된 앰프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마스터 아웃 단자, 앰프 내장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모노로 출력할 땐 L, 모노 단자만 연결합니다. 미디 단자, 인, 아웃, 스루. 외부 음원 등의 미디 기기와 연결합니다. 연결에는 미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믹스인 단자, 오디오 플레이어나 스마트폰 등을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곡에 맞추어 연주하거나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아웃 단자, 1, 2, 믹서 등을 연결합니다. 믹서를 연결 시 TD27 모듈에서 내부적으로 마스터링 이펙트를 가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이렉트 아웃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듈의 옆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에는 SD카드와 USB로 PC와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듈의 후면 패널, 옆면, 풋스위치 등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